어린 시절 모터쇼는 나에게 천국이었다. 좋아하는 자동차를 실컷 구경할 수 있으니까. 난생 처음 스포츠카에 오른 기억, 덩치 큰 SUV 앞에서 폼 잡은 일 등이 생생히 남아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모터쇼를 보는 게 마냥 즐겁지 않다. 새로 나온 자동차의 겉모습, 각 제조사별 부스의 분위기 등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9 서울 모터쇼가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엔 총 39종의 신차가 무대를 꾸몄다. 서울 모터쇼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단서다. 이 가운데 베스트 워스트를 차종과 부스 등 각 항목별로 분류해봤다. 디메어이 성능을 떠나 매끈한 안팎 디자인이 바쁜 발걸음을 멈춰 세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선 남다른 디자인으로 시선을 잡아끄는 모델이 없었다. 반면 우월한 성능 또는 효율로 주목받는 차는 있었다.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좋은 예다. 눈에 띄는 신기술이 들어갔다. 바로 차체 지붕에 자리한 태양광 패널이다. 야외에 차를 세워두었을 때나 주간 주행 중 해당 패널로 하이브리드 구동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솔라루프로 생산하는 전력으로 1년에 약 1,300km를 달릴 수 있다. 경우 연료 효율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식 출시는 오는 6월로 정부 공인 복합 연비는 1L당 2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혼다 어쿠드 하이브리드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까? 하이브리드 전용 스타일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신형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가령 라디에이터 그릴은 가장자리 라인이 없어 그릴 속수평 라인이 바깥으로 확장하는 듯한 느낌이다. 휠은 스타일과 공기역학 성능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 이상한 콘셉트 카, 기아 자동차 R. 이에이에이. 디미아니. 에이디 나우? 반면 워스트 카도 같은 그룹에서 뽑았다. 자동차 아니. 에이디미 R. 이에이에이. 디나우후 리드미, 리드나우다. 지난 1월 미국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선보인 콘셉트 카다. 이에이에이. 딜을 얹어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차가 인식해 실내의 오감 요소를 통합 제어하는 개념을 담았다. 즉,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감정과 상황에 맞게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뜻은 알겠지만 전시차에 구현하진 못했다. 조악한 품질의 나무 바닥, 나무 시트와 대형 TV가 전부였다. 형태의 겉모습은 대학생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에서 나올 법한 흔한 모습이다. 생체 신호를 오감 요소로 구현한다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선보이는 게 어땠을까? 차라리 VR 기기 등을 활용해 가상의 공간에서 설명하는 게 나을 듯하다. 한국 최초로 공개한 차종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 BMW가 공개한 초대형 SUV X7을 주목할 만하다.
차체 길이와 너비, 높이는 각각 5, 150 곱하기 2, 0 곱하기 1, 805mm, 휠베이스는 3100mm로 남다른 체격을 뽐낸다. 실제 마주한 X7은 이미지보다 거대하다. 거대한 키드니 그릴과 얄따른 LED 램프의 조화가 기대 이상 압도적이다. 반듯한 도어 캐릭터 라인과 거대한 휠, 가로형 테일 램프도 멋스럽게 맞물렸다. 실내는 기본 트렁크 용량만 326L로 3열 시트를 접으면 1376L, 2열까지 접으면 최대 2120L까지 늘어난다. 직렬 6기통 3.01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조합도 국내 소비자가 반길 만하다. 이만 대형 쉐보레 타호? 쉐보레는 두 대의 덩치를 준비했다. 쉐보레 트래버스와 타호다. 트래버스는 북미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과 경쟁하는 미드사이즈 SUV로 국내에선 대형 SUV로 분류한다. 타호는 트래버스보다 한 체급 높은 SUV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같은 플랫폼을 쓴다. 버스 콜로라도와 함께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트래버스? 그러나 실제 만난 타호는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았다. 가령 트래버스의 경우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추는 등 괜찮은 상품성을 지녔다. 그러나 타호는 전통적인 트럭 쉐시 기반의 SUV로 실내 공간은 되레 트래버스보다 작았다. 즉, 타호보단 차라리 에스컬레이드 롱보디와 같은 모습의 서버번을 들여오는 게 나아 보인다. 모터쇼에 참가한 제조사는 단 한 대의 자동차만 전시하지 않는다. 신차를 중심으로 전시장을 꾸미고 관람객을 맞는다. 따라서 각 자동차의 배치, 조명, 컬러 등 감각적인 부분과 씨름해야 한다. 다양한 스토리가 녹아있는 포르쉐 전시장? 다양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부스는 포르쉐다. 현대차처럼 부스 면적이 크진 않지만 작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메웠다. 가령 중앙이 1970년형 포르쉐 911 타르카를 세우고
2층에 최신 8세대 911을 짝지었다. 오리지널 911 우측에도 신형 911을 세웠는데 바닥은 시계를 나타내는 구조물을 더했다. 타임리스 머신 포르쉐 911의 전통과 미래를 한 번에 엿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또한 전시장 맨 왼쪽엔 르망 24시 레고레이스에 참전했던 919 하이브리드를 세웠는데 트랙을 형상화한 바닥 장식을 더해 더욱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이외에 918 스파이더를 중심으로 뒤쪽에 포르쉐 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세운 점도 눈에 띈다. 포르쉐의 전동화 기술이 919 하이브리드와 918 스파이더를 거쳐 양산 모델에 적용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콘 세트의 부재, 제네시스 전시장? 반면, 제네시스 부스는 이야기가 없었다. 지70부터 지90까지 모든 제네시스 라인업을 하나의 방향으로 의미 없이 세웠다. 차종 간 간격도 일정하다. 일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방식과도 차이가 없다. 단 한 대의 차를 전시하더라도 제네시스만의 방향성을 어필하면 어땠을까?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남들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공간을 만나고 싶다. 이를테면 포르쉐처럼 1세대 제네시스부터 최신 제네시스 모델을 나란히 세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왔는지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마련해 제네시스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스토리를 녹여냈다면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을 듯하다. 이처럼 콘셉트 없는 전시장은 앙금 없는 찐빵처럼 허무하다.